자, 교재 242페이지, 필기 교재 242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 2차 오염물질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앞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리뷰를 하면 우리가 딱 외워야 될 부분, 뭐가 있냐면은 대류권, 성층권 구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정의에서의 3P. 따박따박 외워야 될 거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대기오염의 특징 중에서 PM10과 PM2.5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PM10과 PM2.5는 먼지의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2.5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최근에 보도에 PM0.5짜리가 간혹 날라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혈관을 타고 그대로 세포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먼지라네. 너무 작아서. 이런 것들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대기 환경 기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미세먼지는 두 개입니다. 예, PM10하고 얘는 아니고, PM10하고 PM2.5하고, 아, 그리고 우리말 명칭. 얘는 미세먼지, 얘는 초미세먼지. 왜 이렇게 또 강조를 하냐면, 이쪽 미세먼지 쪽 관련 법령들이 법제처에서 만들어내는 법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막 자꾸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 환경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PM10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가 이 작은 먼지가 문제가 되니까 PM2.5를 법령에다 넣었는데, 한글 명칭으로 둘다 미세먼지였었다가 작년 말에 또 초자를 붙여가지고 구분을 하기로 했어요. 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딱 명시를 해주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법령들은 그대로 지켜지게 정하라고 국가에서 딱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중에서의 1차 대기오염물질, 2차 대기오염물질 구분하는 거 하고, 그 2차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건 주로 UV, 자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입자성 물질, 가스성 물질 구분하는데, 가스성 물질 중에 벤젠이 있어가지고 육각형 고리 구조가 나와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쫙 설명을 해놨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좋아해서 반가운 건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물질이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HCHO는, 예, 이거 포르말데하이드죠. 포르말데하이드. 포르말데하이드인데, 얘는 뭐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포르말데하이드의 40에서 60%짜리 수용액이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과학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 개구리 표본 같은 거, 그 투명한 액체에 잠겨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르말린이랑 메탄올을 섞어 놓은 보존액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초강력 방부제가 되는 거죠. 방부제. 방부 효과가 있다는 거는 미생물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 돼서, 포르말데하이드도 그렇지만 포르말린, 얘네들의 40에서 60% 수용액인 포르말린이 이제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강력 방부제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 다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취물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2차 대기오염물질은 1차 대기오염물질 간의 상호작용, 특히 1차 대기오염물질의 빛, 광, 뭐죠? UV 같은 것들이 쪼여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주로 12시, 오후 2시, 요때 최대다. 자외선의 양이 최대인 시간. 4시 이후에는 해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뭐 따로 올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햇빛이 쨍쨍한 시간을 골라가지고, 이때 자외선이 가장 강한데?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 이걸 뭐 4시 이후, 뭐 2시경 최대, 12시경 높아지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문제 딱 보시면은, 2차 대기오염물질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시간 딱 보니까, 이때가 햇빛이 제일 강하겠는데? 그러면 그거 딱 고르시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후 2시경,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책처럼 안 나오고, 뭐, 한시 반,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책이 없었는데, 여기서 못 고르고, 막, 지금은 웃지만, 시험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30%밖에 못 붙는다며. 그런데, 심지어 그거 있어요. 곤충학에서 나올 거지만, 이게 뭡니까?
모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 뎅기열이죠. 뎅기열. 과거에 그죠? 그 아이돌 그룹 출신 방송인이 도박하다가 필리핀이야 어디야 거기서 걸렸는데 내가 뎅기열 걸려가지고 못 간다고 입원해서 그래가지고 유명세를 탔던 그 뎅기열, 뎅기 피버라고 쓰는데 얘를 뎅그열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한글로만 나오면은 나는 책에서 이것만 해오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새로운 질병인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핸드폰도 없고 책도 없고 OMR 카드랑 합격하세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까만 거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다 써 있잖아 합격하세요라고. 그러니까 용어들을 다양하게 보셔야 하고 이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히 아까 얘기했던 pH 5.6 미만 산성비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떨어진 숫자가 아니면 오후 2시경 그러면은 12시부터 2시 사이 가장 햇빛이 강할 때라고 보면 되니까